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저희 그, 여러분, 그, 334페이지, 제3취득자보,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하는 그 334페이지의 9번 제3취득자보, 10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 다음에, 13번 공동저당, 그 다음에, 14번 근저당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나왔다, 거의,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낸다 하면 여기서 내는 거고, 뭐두 문제 나와도 여기서도 많이 내요. 앞, 저번 주에 맨 마지막 끝났을 때그 부분보다는 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전반부는 기본적인 이론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시험은 고, 요 9번, 10번, 아, 고, 그저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한번 제목을 적어보면, 자, 6번, 6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아니죠. 제3취득자 보호. 제3취득자 보호. 7번, 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 다음에 8번, 공동저당. 9번, 근저당. 되겠습니까? 예. 요네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3취득자 보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여기에서는 제3취득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3취득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363조. 363조에서 제3취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소유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그럼 후순위 용익권자. 요거 기본적으로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근데 후순위,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요 363조에서 이야기한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꼭 기억돼야 됩니다. 그죠? 꼭 이야기가 돼야 되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제3취득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죠? 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인 다 좋습니다. 자, 만약에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죠? 자, 경매를 신청. 그러면 여러분, 경매를 신청하면 1번 저당권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이 무조건 소멸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기간이 남아 있음 뭐더쓸수 있,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번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되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사용 못 한다. 그럼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은 1번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런 후순위 용익권자도 1번이 실행하는 것을 실행 못하게 자기가 대신 갖고, 그이 채권을 이전받고 나중에 다 쓰고 난 뒤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소유자한테 1번 저당권을 자기가 갚은 돈 달라 할수 있고, 안 주면 자기가 실행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요거 3번 저당권자가, 자, 1번 실행한다. 1번 실행을 막아야 될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저당권자는 돈만 받으면 되지. 됐습니까? 저당권자의 목적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실행한다,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단 말이죠. 이게 저당권이 설정된데 소유자가 처분했단 말이지. 자, 그럼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한다?
그럼 요 제3취득자는 뭐 자기가 돈을 예를 들면 1억 3억짜리 집인데 3억 다 주고 산 경우는 당연히 채무자가 갚아야 되지만 안 갚은 경우는 일단 실행을 막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2억 주고 산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제3취득자가 전환부동산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건 뭐가 할수 있냐?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제3취득자 보호는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그럼 제3취득자 보호는 세 가지인데, 그죠? 그럼 첫째, 이런 거죠. 변제권이 있다. 자, 첫째, 경매인이 될수 있다. 이게. 경매인이 될수 있는 권리. 경매인이 될수 있다. 그럼 경매인은 여러분 채무자의 상속인만 아니면 무조건 경매창. 그러면 여기는 심지어는 여러분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그다음 물상보증인, 뭐 이런 사람도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인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첫째, 뭐 경매인이 될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중에 경매가 된 경우 됐습니까?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뭐 유익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요두 번째. 자, 그래서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인데 요거는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유자가 주는 경우는 요 유익비는 법원 기관 허여 이건 연장받을 수 있지만 이건 소유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는 거기 때문에 요 유익비는 기관 허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돼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제가 했잖아요.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뭐 지상권 요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그다음에 뭐 부동산 매수인 이 가지고 있다가 점유 중에 경매가 됐다. 지출한 비용. 두 번째 1순위가 실행 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그죠? 자, 근데 요건 설정 당시 소유자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상보증인. 요거 꼭 기억합니다. 요 물상보증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꼭 기억되어 져야 되겠고 그죠?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세 번째를 가지고 나오는데 요세 번째는 요 제3취득자의 변제권인데 됐습니까? 변제권인데 여러분 그죠? 그 요건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하면은 무슨 부? 전부 전부 그러면 지연배상 지연배상 1년을 초과한 것도 전부. 초과한 것도 무슨 부? 전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이런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후순위 용익권자. 이런 사람이 임의로 변제.
임의로 변제해서 실행을 막는 경우는 뭐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만 변제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돼야 되죠. 요거. 근데 요 여기서 후순위,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익이 없다. 그래서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대. 예? 선순위가 실행하는 경우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됐습니까? 요 사람은 선순위가 실행한다. 자, 1번 저당권, 2순위 지상권, 아까 3순위 저당권 이랬는데 1번이 실행한다. 변제하고서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만 여러분이 그죠? 여기서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3취득자 3 들었잖아요.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그다음에 요걸 제3취득자의 변제권 하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제3취득자 다음에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러한 내용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저당권 침해 대한 구제 하는 거 저당권 침해 그럼 제3취득자 보호 3개 그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4개인데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저당권은 만약에 이렇게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죠. 자, 1억 3억짜리 집인데 1번 저당권 2억, 2번 저당권 갑 1억 이렇게 그럼 딱 3억인데 자기까지 전액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침해해갖고 2억 6천억 폭락하면 그럼 저당권자에게 나중에 피해가 올 수 채무자가 돈 갚은 관계없지만 결국 채무자가 못 갚았다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2억 6천으로 폭락한 경우 그럼 1번이 2억 가져가고 자기는 1억 받아야 되는데 6천밖에 못 가져가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억짜리 집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소유자는 당연히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 할 수 있지만 이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은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궁극적으로 나중에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저당권자가 행사할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고 모순 제거 두 개 뭐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해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무슨 배상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이렇게. 요건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건 요 3번 그죠? 이런 저당물 담보물 보호충청구권은 누가 침해해야 되냐면 자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침해냐면은 설정자가 침해해야 돼. 무슨 자가 설정자가 침해 시에 이런 담보물 보충하는 거. 그럼 요거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집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억 3억 그죠? 뭐 전형적인 내용인데 자,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요게
3분의 1이 불타가지고 2억으로 폭락했다. 폭락했다, 예? 아니, 옆집에 사는 병원 실화로 집이 전소되었다, 예? 그럼 집이 없어져 버리면 됐습니까? 집이, 아니, 뭐. 죄송합니다. 자, 해가지고 3억짜리 집인데 일부가 불타봐가지고 한 2억으로 1억이 불타버렸다, 예? 했을 때, 이렇게 1번 2억, 2번 갑이 1억 이렇게 해서 3억 해놨는데 일부가 불타버렸다. 일부 실화. 일부, 가 불타버렸다. 했을 때,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대답 한번 해봅니다. OX. 일부가 불타버렸다.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왜? 이런 제3자가 실화로 일부가 불타버려서 담보물 보충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설정자가 침해해야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보물 일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물 보충하면 틀립니다. 누가 있냐면은 설정자가 침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담보물 보충 행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요렇게 1억짜리 한데 요 집이 얼마냐면은 10억짜리 집이다 말이죠. 근데 자, 그럼 좋습니다. 요거는 제3자의 병의 실화로 일부가 불타올 때는 담보물 보충 안 되고 제3자일 때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근데 만약에 한데 설정자가 침해해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요 설정자 침해해가지고 9억으로 폭락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저당권 없고 자기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봅니다.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런 경우. 그럼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보물 보충 나오면은 요렇게 설설 요렇게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물 보충청구권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제가 사이코로 변하면서 막 강조할 때는 아, 시험에 잘, 요는 설정자가 침해. 반드시 설정자 침해로 인해서 설정 당시보다 뭐 감액만 있으면 담보물 보충하는 거. 그럼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그럼 1억이고 10억인데 그럼 자기보다 앞순위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9억으로 폭락해가지고 1억 폭락해가지고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부족이 아니라 감액만 있으면 설정보다 감액만 있으면 담보물 보충청구권. 그래서 일명 요걸 설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일생 특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 요거는 누가 침해냐면은 채무자 침해 시. 됐습니까? 그래서 요 기한이익 상실 나오면 채무자 나와야 되고 담보물 보충하면 설설.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은 이건 뭐 채무자, 그다음에 설정자, 제3자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그 334페이지에 10번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334페이지 10번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뭐 11번 저당권의 처분 한번 보면 여러분 요 저당권은 그죠? 요렇게 설정해 놨을 때 여러분 저당권의 처분 또는 저당권의 양도, 저당권의 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1억 하고 요 채권 저당권 몇개 이전? 2개 이전해야 된다는 거. 요 채권만 이전할 수 있는,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전할 수 있다. 근데 요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다시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의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 저당권 두 개인데 피담보 채권만 분리해서 이전 주어 피담보 채권만 분리해서 이전 할 수 있다 하면 저당권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저당권만 분리해서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공동 저당으로 갑니다. 무슨 저당? 공동 저당으로 가는데 근데 공동 저당도 요 네 개. 그죠? 뭐 근저당은 뭐 근저당 6개, 5개 하면 되는데 그건 저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그죠? 할 수 있는데 주로 뭐 이 안에 쟁점이 들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근저당 공동 저당 뜻. 그다음에 동시 배당 이시 배당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이렇게 네 개로, 그죠? 공동 저당 뜻은 한 개의 채권,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 담보물에. 여러분,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하면 틀린다. 여러 개의 물건에 항상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여러 개의 담보물에 여러 개의 저당권. 이게 공동. 그럼 요 시험은 뭐가 포인트냐면은 요걸 가지고 내는 거죠. 그래서 요 한 개의 저당권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여러 개의 저당권, 물건 수만큼의 저당권. 요게 이제 공동 저당. 자, 그러면 이제 단순화 시킵니다. 그러면 예, 자, 여러분 그죠? 3,000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 그럼 물건 A, B 둘 다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공동저당 설정해놨단 말이죠. 했을 때, 자 공동저당 설정해놨을 때 이 누구 마음대로면 채권자 마음대로입니다. A 실행 전액하고 배당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A 이렇게 해도 되고 동시에 실행해도 되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 저당권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자 동시에 실행했을 때를 원칙으로 하면 동시에 실행했더니 요 경매 가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경매 가액 요거 얼마 나왔냐면 요건 4,000 요거 얼마 2,000 하면은 몇 대 1? 2대 1 배당 금액 자 얼마만 배당받으면 됩니까? 3,000 배당받는데 요거 2,000 배당받고 자 2,000 배당받고 나머지 얼마 나왔습니까? 자, 요 A 4,000에서 2,000을 갑이 가져가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2,000. 뭐 4,000 중에서 2,000은 누가 가져갑니까? A의 후순위 권리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B는 얼마? 4,000 중에서 얼마? 1,000. 이렇게 해서 갑이 3,000 가져갑니다. 됐습니까? 3,000 가져가고 그럼 B 물건에서 나머지 자 갑이 1,000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000 나머지 1,000은 누가 가져갑니까? 나머지 1,000은 누가 가져갑니까? 나머지 1,000은 누가 가져갑니까? 나머지 1,000은 누구? B의 후순위 권리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그래서 그럼 동시배당은 간단하게 경매 가액에 원다 비례 요거 한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시배당. 그죠? 되겠습니까? 자, 이시배당인데, 자,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요 경매 가액에 비례해서 몇 대 1, 2대 1 해서 2,000, 1,000, 3,000 가져가고 나머지는 A의 후순위 권리자, B의 후순위 권리자. 자, 근데 딱 보니까 갑이 주로 두 개 다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 자, A 실행했더니 경매 가액이 얼마 나왔냐면 4,000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B는 4,000 나왔다. 됐습니까? 4,000. B는 얼마? 2,000 나왔는데 자, 실행했더니
자, A만 먼저 실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 배당받냐면 3천 전액 배당받았습니다. 3천. 자, 실행했더니 경매가액이 4천 나왔는데 자기가 3천 전액 챙겨가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나머지 1천. 나머지는 누가 갑니까? A의 후순위 권리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동시에 실행하느냐 따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는 똑같습니다. 뭐 동시에 실행해도 3천, A만 실행해도 3천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은 누구? 후순위 권리자죠. 자, A의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더라면, 자, 갑이 2천 가지고 나머지 자기의 2천은 A의 후순위 권리자인데, 자, 갑이 3천 전액을 가져감으로써 자기는 얼마? 1천. 그럼 동시에 실행했을 때 비해서 얼마 배당 못 받았습니까? 1000 배당 못 받고, 그럼 B는 나중에 실행되면 2000을 누가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가 다 가져가잖아요. 아, 압수수색 안 가져가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법은, 이렇게 따로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A의 후순위 권리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합니다.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자, 동시에 실행했으면 얼마 배당받았을 것이다? 2000. 받았을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에서 비목적물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럼 B가 얼마 나왔냐면은 2000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똑같잖아요. 하면은 그 중에서 얼마 천을 됐습니까? 요 천을 누가 가져가면은 뭐 A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고, A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고 B 목적물에서는 그럼 나머지 얼마 천은 나중에 다시 뭐 2천 중에서 나머지 천은 누가 이런 B의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게 된다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합니다. 20배당, 자, 20실행 또는 20배당이라고 하는데, 전액 실행 당했을 때 전액 실행 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자, 동시에 실행했으면 얼마 배당받았을 것이다? 2000. 자, 얼마 부족? 1000을 채권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실행하는 당하는 목적물. 그럼 2000 나왔을 때 누가? 1000을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는 B의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전액 실행 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인 만큼은 다른 목적물 B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A의 후순위 권리자가 B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죠? 먼저 배당받는다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개의 채권 여러 개 물건에 여러 개 동시 실행 경매 가액에 비례 이시 실행. 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뭐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대위해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고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하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거 채무자와 물상보조, 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까지 출제되지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 3번, 4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4번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조인 하도록 하겠습니다.